예, 아마 지금 직장 마치시고 급하게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회의를 하다 막 쫓아와서 저녁 못 드셨을 거고요. 지금 7시 15분입니다. 제가 한 45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뭐 질의응답 같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하시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방식으로 서울을 만들었어요. 근데 서울로 인구가 막 밀려 들어오면서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토지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60, 70년대는 판자촌이 이분들을 수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판자촌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이해하실 연배이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초에 판자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서울시 인구의 13%였습니다. 열 중 하나는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1960년대는 셋 중 하나가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판자촌에 산다는 게 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그냥 거기에 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남은 땅들이 사실은 이제 70년대 주로 중후반부터 전층아파트, 이른바 강남개발이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은 빈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다 찹니다. 즉 80년이 되면 한자촌이었던 기존의 기존시가지 토지구역전의 사업을 만들어진 단독주택입니다. 아니면 전층아파트나 서울은 다 찹니다. 근데 이제 80년 이후부터 더 인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택은 더 필요해지는데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방법은 이제는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방법이었어요. 제일 먼저 헐고 지은 게 판자촌입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합동재개발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된 게 세대가 가구를 짓는 기존 주택.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토지구역 전기사업으로 조성된다니까 인프라는 기본 구축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필지를 합해서 대규모, 비교적 대규모죠. 근데 이 다세대 다가구가 용적률이 2% 됩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고민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가 되면 전층 아파트들을 재건축합니다. 그리고 산업용지든 이런 데 짜투리탕들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은 한 사이클이 또 다 돌게 됩니다. 올초다 고민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이제 아파트가 안 된 게 뭐냐면 지금 일부 남아있는 전층 아파트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재개발 안 된 분자촌다 그리고 90년대에 했던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들어온 게 요 놈들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뉴타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쑥 훑어봤는데요. 서울은 지난 50년 동안 한마디로 도시가 세 번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전체로. 이 엄청난 과정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결국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사의 시사점을 보면 여러분 1960년부터 90년까지 3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평균 서울 인구가 28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30년간 28만 명. 매년 경북 경주시 혹은 경남 진주시 하나가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울은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서울은 나대진 사실상 고갈이 됐고요. 기존 시가지 재생을 통해서 공급 또는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서울은 이 중에 양극화, 주거 양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너무 불편한 저층 주거지와 비교적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단절되어 있고 건물 호수 기준으로 보면 약 60%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주 가구 기준으로 보면 40%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자촌이 해체됐고 대신 새로운 형태의 전용주거가 생기는데 반지하, 옥탑도, 고시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민은 이렇게 매년 28만 명씩 늘어나던 시절에 만들어진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양극화에 되어 있는 이 주거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저성장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국면에서 서울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이를 위해서 서울시장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주택전환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가소유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자가소유율은 51%입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낮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민주거의 월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신규주택에서 아파트 공급은 완만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원룸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심지어 다세대 다가구의 일반주택들을 18평짜리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이 두 개가 다시 집을 쪼개는 일들이 벌어지었습니다. 주로 역세권입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그러다 사고가 나고 있어요. 최근에 성남에서 아래층에 불이 났는데 위층에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발견은 위층을 칸막이 친지 탈출이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한 5% 정도입니다. 근데 도쿄가 그러고요. 오사카는 15%. 1, 2인 가구가 걱정하고 있죠. 그러나 3, 4인 가구의 주택 수요도 개선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에요. 서울의 인구가 뭐 1000만 정도 되니까 1.5%밖에 안 됩니다. 인구 비율은 1.5%입니다. 그런데 고시원에 사는 분들은 1인 가구죠. 그게 여러 명이 한 방에 그 한 평짜리만 살 수는 없으니까 1인 가구. 서울의 1인 가구는 서울 가구 수는 350만 가구입니다. 근데 약 한 24%가 1인 가구니까 최대한 작아도 주민등록 안 돼 있는 사람까지 다 잡더라도 100만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1인 가구는 100만 가구 최대. 그런데 무려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안 믿어지실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현실입니다. 서울 시내 거주 1인 가구에 6 내지 7가구에 한 가구는 고시원에 살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서울이 겪고 있는 심각한 주거 양극화의 현실이고 그다음에 반지하 옥탑방에 사는 비율이 6%되고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는 서울의 양극화 양극화지만 이 지도만큼 리얼한 양극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지도냐면 매일 아침 서울의 출근교통이 어디로 모이는가를 나타냅니다.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강남으로 나옵니다. 이게 결국 주거지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일자리 양극화이고 이 일자리 양극화는 지역경제의 양극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쟁점들을 빠른 속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이 부족하냐? 부족하다는 분이 있고 부족하지 않다는 분이 있어요. 현재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보급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즉 가구 수를 1인 가구를 다 포함하더라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거 수준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서울의 공식적인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한 10% 내외, 11%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이 일본이 내린 데 비해서 완화되었습니다. 이걸 낮은 질, 즉 차릴 때도 없고 뭐 햇빛이 잘 안 들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 도대체 이 부족한 걸 어떻게 충당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나대지는 없습니다. 나대지는